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가 매일매일 강력해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강한 집단 휴업, 의사들의 강력한 집단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의사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를 볼모로 했던 의사들의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 지키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의료 개혁과 또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책들을 또 카드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그동안 민주노총에 수십 년 이어오던 강성 불법 파업, 법과 원칙, 무관용으로 산산조각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과연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압승의 경악, 민주당 공약,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현실화, 동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소식을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까? 하다하다 전공의 협의에 박단 위원장이 뭐라고 의사들을 박살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같은 전공의들을 내세워서 병원이 돈을 벌게 하는 착취자들, 착취자라고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압승의 의사들 경악, 그 충격 이유. 현재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범 야권이 압승을 한 이후에 의사들의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경악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총선 전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역설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충격적인 반응. 이를 두고 위력의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의 몰락이 오히려 의사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복잡한 셈법이 반영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칼 자루를 쥐게 된 민주당 압승, 또한 민주당이 필수 및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이번 공약으로도 발표했던 지역의 이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의대 증원은 진보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였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400명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 의사제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나 당시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리며 계획을 접었습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기르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졸업자가 10년간 공공병원에서 위무 복무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지역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위무 복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시민, 환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인다는 보장 없이 자칫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현실화 등 과거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법안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 지역의료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 2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이 확정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중 의대 증원을 전면 반대해온 후보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인 이주영 당선인,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주영 당선인이 유일합니다. 이 당선인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라며 다른 필수 의료 대책이 선행되고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규모는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증원 규모 합의에 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료계 대표 인사로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 강도 높은 의료 개혁 공약을 제시했던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 김윤 교수가 당선을 확정 지은 것도 충격적인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등 그간 미루어 두었던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인 데다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강성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견해입니다. 사직 전공의 중에 한 명인 유옥하다 카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인턴 비대위원장 유옥하다 씨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총선 이후 더욱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얼마 전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개가 이어질 경우 위려 대란에 퀴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을 설득해 병원으로 돌아오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사선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재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민주당의 총선 압승, 키를 진 민주당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같은 필수 의료 정책을 입법화하고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으며 경악스러운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빅5에 있는 한 익명의 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으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또 의사들 전공의들 군대 보내겠다고 하고 또 해외에도 못 나가게 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민주당 이번 총선 압승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라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악한 그 본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익명의 의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도 지금 뭐 한 600개 정도의 댓글이 있는데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네티즌들이. 그러니 윤석열 정부하고 협조 잘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니? 라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의료개혁과 관련돼서는 민주당하고 궤가 좀 비슷하지요. 그러니 의사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